연세대학교 화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1979년 환경과학 전공개설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2021년 현재 환경공학 전공과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공 수업은 10여 명의 전임 교수가 직접 강의 및 실험, 실습을 담당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의 환경공학 전공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진동, 실내 공기 및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 오염, 환경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 교과목과 우리 캠퍼스 내 환경 친화기술센터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의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에서는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학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에너지 이슈들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며 전문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 에너지 공학부의 졸업생들은 관련한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부에서는 약 2,500여 명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업, 공기업, 사기업 직원,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연구원, 정부기관 공무원, 준정부기관 기획, 평가, 관리 담당자, 환경 컨설턴트, 에너지 진단 전문가, 각종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교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가, 환경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 창업자 등 국내외 환경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에는 8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원단, 학술, 운동과 관련된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소모임 가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활동을 경험하며 넓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진리장학금, 교직원, 학부모, 동문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지급되는 둥지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공계 국가 우수 장학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에너지공학부의 대학원에서는 BK21 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되어 왔으며 학사 이후 석 박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지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공학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에서는 환경과 친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